그 회사들을 갖다가 IT 쉐어드 서비스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에서에 대한 서비스, B2C라든지 B2B에 대한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드쿼터는 한국의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얼바인의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무소, 판매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총 직원 수는 49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AP S/4HANA, SAP 비즈니스원, SAP 하이브리스를 판매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소중한 재산이었고 그런 빅데이터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S/4HANA라는 그런 솔루션을 갖다가 주식회사 웅진 S/4HANA에 대한 컨버전을 완료했고 프로젝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 컨버전 기간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S/4HANA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SAP PO를 통해서 쉬운 사용과 활용도가 높은 솔루션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결산 데이터에 대한 빠른 리얼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웅진이 다른 고객사한테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SAP 하이브리스 솔루션은 쉬운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현재 있는 파이프라인의 개수와 그 다음에 오퍼티니티의 개수, 리드의 개수, 그 다음에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SAP 하이브리스인 C4C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AP에 대한 S/4HANA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결산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원가 데이터들이 약간에 대한 텀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같이 그 리얼타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침에 바로 왔을 때 SAP C4C를 통한 매출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그 포캐스팅을 가지고 파이낸스 팀하고 아니면은 딜리버리 팀하고에 대한 매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쪽 관련해서 그런 그 텀 또는 결산에 대한 텀이 D+5일에서 실시간 데이터로 바뀌었던 게 가장 큰 그런 그 영업이라든지 세일즈라면서 미리 가봤던 길을 고객한테 전수하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이번 사파이어와 가지고 레오나르도라는 그 IoT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웅진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웅진은 석세팩터와 컨커에 대한 파트너십과 직접 사용에 대한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웅진의 김민구입니다. 지금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 바로 저희가 장표를 소개하도록 하겠고 일단 오프닝 영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프닝 영상 내용은 뭐 잘 들으셨다시피 저희가 S/4HANA 전환 이후에 거둔 현재 웅진에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그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따가 저희 장표에서도 제일 다시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표 보시고 지금부터 웅진그룹의 S/4HANA 컨버전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지금 나와. 예. 그 현재 많은 고객분들이 오늘 주제인 S/4HANA 컨버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부 일부 고객들은 현재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최된 SAP 포럼 서울에서도 저희 웅진그룹이 발표한 S/4HANA 컨버전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은 관객이 들었을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했을 때 좀 미진했던 사항을 오늘 좀 추가적으로 더 내용을 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웅진 소개, 두 번째 SAP S/4HANA,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S/4HANA 컨버전 프로젝트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웅진 소개입니다. 예, 저희 주식회사 웅진은 웅진 그룹의 지주회사로 웅진 싱크빅, 북센,
우진에너지 등이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있는 사업형 지주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최초 S/4HANA 컨버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SAP A1 부분과 국내 1위 파트너인 SAP B1, 그리고 창고 관리 솔루션인 SAP EWM, 그리고 저희가 그 자동차 딜러라 솔루션이라든가 렌탈에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솔루션인 라이녹스, 하이브리스, 석세스팩터스, 컨커 등의 사업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웅진의 경우는 그 SAP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SAP 최신 솔루션인 S/4HANA는 신흥 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웅진 같은 경우 아시아 한국 최초 S/4HANA PCOE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국내 최초 S/4HANA 컨버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S/4HANA의 최강자인 저희 웅진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미박스, 콜마, 그 웅진, 주식회사 웅진의 그 S/4HAN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였고, 현재 CJ 대한통운 해외 48개 법인 컨버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인텔리안, 이스타항공, GST에 대한 S/4HANA 신규 구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웅진은 그 공공기업의 실적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 고속철도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코트라 전산 통합, 한국 마사회 정보 시스템 통합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웅진은 MNC, 멀티내셔널 컴퍼니의 구축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기업의 국내 롤아웃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인 SAP S/4HAN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4HANA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S/4HANA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S/4HANA 이전 버전인 ECC 버전 같은 경우, SAP 비즈니스 수ite 아래에 오라클 DB라든지 MS SQL DB를 사용한 SAP ERP가 있었고, 이후 비즈니스 수잇은 그대로 있고, 저희가 DB만 SAP 하나 버전을 쓴 SAP SOH, 즉 SAP 스윗온 하나로 변천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계 부분만 적용된 SAP 심플 파이낸스가 적용된 S/4HANA 1503 버전이 출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심플 파이낸스 부분과 심플 로지스틱스가 다 적용된 S/4HANA 1511 버전이, 과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인 SAP 1610 버전으로 변천을 하였습니다. S/4HANA의 가장 큰 변화 사항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플랫폼의 변화인데요. 플랫폼 자체가 이메모리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UX의 변화입니다. 즉,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SAP POR이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통합 부분입니다. 기능 통합은 기존에는 저희가 뭐 WM이라든지 뭐 APO 이런 부분은 따로 저희가 서버를 구매해서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였지만, S/4HANA로 오면서 코어와 익스텐드 ERP가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S/4HANA에 대해서 잠깐 더좀 깊숙하게 좀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장표에 보시면 디지털 코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기 앞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그 어원 자체는 IT 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IoT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의 뭐가 나왔는데, 이걸 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ERP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 SAP도 디지털 코어라는 SAP S/4HANA가 나왔고, 이걸 통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ERP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S/4HANA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진정한 리얼타임 경영을 실현을 했습니다. 즉, 인메모리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빨라졌겠죠? 그리고 POR를 통한 UX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인데, 기존의 ECC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개의 단계를
처리를 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좀 복잡했는데 S4 하나로 오면서 이게 많이 단축됐습니다. 프로세스 처리하는 부분이 그래서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기업 TCO 절감인데 이 부분은 SAP 쪽에서 두 가지의 시스템적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이 많이 통합됐습니다. 즉 회계 부분은 유니버셜 저널이라는 테이블로 통합이 되었고 물류 부분은 맷독이라는 테이블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또한 두 번째 측면은 기존의 인메모리 DB로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디스크 방식에서 저희가 뭐 SSD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훨씬 더 많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저장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축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용량도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기존 대비 한 100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4HANA의 세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S4HANA를 설명한다고 하면 보통 심플이라는 단어로 좀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편한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테이블을 많이 단순화했습니다. 그 집게 테이블이라든지 중복 테이블을 다 제거를 시켰고요. 그리고 간편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실시간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프로세스를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간편한 사용자 경험인데 여기 보면 역할 기반과 모든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할 기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존 ECC 버전 같은 경우는 기능 중심이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ECC 기반의 세일즈 오더를 입력하는 화면을 보시면 내가 필요하지 않는 여러 필드가 다 나와 있죠. 즉 화면 자체를 보시면 너무 복잡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영업부서 1팀, 2팀, 3팀이 있다라고 하면 1팀에 맞는 필드만 따로 모아놓을 수도 있고 2팀에 맞는 필드, 3팀에 맞는 역할에 맞추어 저희가 화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POR이가 가능합니다. POR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는 PC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지만 POR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라든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웅진 같은 경우는 S4HANA의 컨설팅 파트너로서 다양한 방식의 SAP 구축 사례, 뭐 예를 들어서 컨버전 방식이라든지 신규 구축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오늘 가장 중요한 SAP S4HANA 컨버전 프로젝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S4HANA 프로젝트 시작 전에 저희 웅진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왜 웅진은 컨버전 방식을 선택을 했는가? 그 두 번째로 컨버전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웅진은 어떻게 해서 프로젝트에 성공하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성공을 하다 보니 그 경험의 바탕으로 그럼 고객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요 네 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웅진은 컨버전 방식을 선택했는가? 일반적으로 S4HANA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뉴스톨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 ERP DB 자료는 뉴스톨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 ERP DB 자료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신규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구축을 하기 때문에 다운타임도 없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한 뭐 기준 정보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거나 뭐 프로세스를 고도화 하고 싶다 라는 그런 고객분들께서는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 방식은 컨버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있는 기존 ERP DB 자료를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단지 기존의 ECC가 S4HANA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자료를 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단점은 일단은 프로세스 변경도 좀 제한적이고 기준 정보 체계도 좀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컨버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운타임이 발생을 합니다. 필수적으로. 컨버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다운타임을 어떻게 줄이느냐 최소화시키는가 가장 큰 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 뒤에 제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웅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고민을 해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컨버전 방식으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컨버전 방식을 결정을 했을 때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은 기준 자리를 꼭 유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운타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서버의 복잡도를 보니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아서 컨버전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운타임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을 결정한 요소가 딱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일단 기존 자료의 양이 얼마나 많냐, 두 번째 클라이언트 서버의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다운타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되십니다. 이제 프로세스 기능 정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 정보 체계는 재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기존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도 좀 제한적으로만 했습니다.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은 지금 가로에 있다시피 저희가 기술적 장애 주체인 밸류 어셔런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웅진 같은 경우는 SAP 골드 파트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SAP에 관한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에러 사항이라든지 전환 시 문제점 이런 걸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 어셔런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저희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밸류 어셔런스 서비스를 받았던 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럼 다음 장표에서 그럼 밸류 어셔런스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밸류 어셔런스 서비스는 정의로 본다라고 하면 SAP S/4HANA로 전환 시 안정적인 시스템 컨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및 서포트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 컨버전 수행 전에 수행해야 될 사전 액티비티. 그두 번째로, 그 저희가 S/4HANA 1610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 변경될 때 안정적으로 컨버전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요. 세 번째로는 그1610그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를 보면 여러 개의 신규 기능이 있죠. 그 신규 기능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또한 성능 검증도 지원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뭐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다 CBO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CBO 프로그램이 ECC 버전에 지금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S/4HANA로 맞추는 대응 방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웅진은 어떻게 프로젝트에 성공했는가? 저희가 그 성공한 과정을 보면, 기존에 저희는 SAP ECC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고 유니코드 컨버전이 안돼 있었습니다. 즉 ECC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중 유니코드 컨버전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 유니코드 컨버전부터 실행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S/4HANA 컨버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ECC 버전을 유니코드 컨버전 작업 이후에 S/4HANA로 컨버전을 하였고, 이후 SAP 최신 버전인 16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작했던 그 컨버전 했던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월의 구축 기간을 뒀고 한달 정도의 안정화 기간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저희가 S/4HANA 컨버전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S/4HANA 컨버전 사전 준비는 대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개발 프로그램을 S/4HANA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 기능이라든지 테이블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미리 체크하는 그런 기능과, 각 모듈 단에 기능이 추가되었다거나 없어진 기능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체크가 다 끝나고 이 부분을 대응을 다 해야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컨버전 작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 준비가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가 끝난 이후에 저희는 3차에 걸친 컨버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즉, 반복 테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안정성을 검증하고 그리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했습니다. 보시면 그 1차, 2차, 3차로 가면서 그 박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즉, 다수의 테스트를 통해서 다운타임을 줄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회에 걸친 그 컨버전 테스트 이후에 최종 전환을 하였고, 안정화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정을 통해서 저희가 S4HANA 컨버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저희 컨버전을 할때그 세부적인 절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작업 단계, 전환 단계, 후속 작업 단계입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는 제가 사전 작업 준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작업은 크게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바뀐 기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에러들을 미리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즉, S4HANA 전환을 위해서는 바뀐 기능이 있고, 그리고 테이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환 시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개발 프로그램 부분과 모듈 단에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고객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 용진 같은 경우도 이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빨리 처리하는 게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그 SUM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SUM 단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B만 하나DB로 바뀌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이 SUM 단계를 거칠 때 미리 한번더또 체크를 한번더 합니다. 즉, 앞에 사전 작업 단계에서도 저희가 레디니스 체크를 했지만, 실제 SUM 단계에서도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사전 작업 단계에서도 뭐 에러가 안 나왔지만 이 SUM 단계에서 체크할 시에 에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더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완료가 되면 그 기존 ECC에 있던 데이터 일부와 그리고 테이블이 다 바뀌어서 S4HANA DB로 바뀌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AP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DB만 S4HANA DB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이후에 파이낸스 쪽에 컨버전을 일부 진행을 하고, 이 파이낸스 부분 컨버전을 또 후속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S4HANA로 변경된 것 중에 보면 가장 크게 변경된 게 회계 쪽입니다. 따라서 SUM 단계에서 이미 데이터가 일부 마이그레이션 돼 있지만, 특히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산 관련 부분은 후속 작업으로 컨버전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 D 단계, 즉 컨버전 센트럴 인스턴스라는 이 단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UM 단계는 DB만 바뀌었다고 했죠. 실제적으로 이제 D라는 컨버전 센트럴 인스턴스 단계를 거치면 AP 자체도 이제 하나에 대해 AP로 바뀌어서 이 단계를 끝나면 이제 진정한 S4HANA 작업이 다 끝났다, 컨버전 작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전략인데, 저희가 기존 ERP 즉 ECC 버전에 사용하던 ERP 버전의 그 운영을 카피를 해서 임시 샌드박스에다 저희가 두었습니다. 이 임시 샌드박스는 네디버 7.5 이상의 샌드박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프리체크라든가 커스텀 코드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즉이 임시 박스에서 저희가 사전 액티비티를 수행을 한 후에 그게 다 끝난 후고, 실제 S4HANA 장비는 이 컨버전 프로젝트 시작 전에 미리 구배를 해서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에서 계속 카피한 후에 그 프리체크를 하고 레디니스 체크를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S4HANA 컨버전 테스트는 다 S4HANA 운영 장비에 다 했습니다. 왜 개발을 안 했는지 뭐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개발을 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마지막 단계 운영으로 갔을 때 그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운영 S4HANA 운영에다가 다 컨버전 테스트와 실제 컨버전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 사전 준비 단계, 웅진에서 했던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전 준비 단계를 한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개발 프로그램의 어떤 체크라든지 각 모듈의 레디니스 체크, 이 부분을 사전 준비 단계 다 수행한 후에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워크샵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 체크했던, 즉 VAS 서비스, Value Assurance 서비스를 통해서 나왔던 이런 체크해야 될 부분, 에러 부분을 다 취합한 후에 MPW, 즉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워크샵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CCM 준비입니다. 이 CCM 준비라는 부분은
커스텀 코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기존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변환 작업을 실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청취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개발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을 좀 세부적으로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1차 테스트, 그리고 2, 3차 테스트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운영 서버에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이 부분 장표는 SVM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분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전 준비 단계에서 레디니스 체크를 다 했고, 그리고 이 보면 이 체크라는 단계, 즉 SVM은 총 6단계를 거치는데, 이 체크라는 단계부터 이 뒷부분까지, 즉 익스큐션 단계까지 저희가 다운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다운타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 단계에서의 레디니스 체크를 되게 잘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서버의 복잡도라든지 뭐 클라이언트의 복잡도 또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셔서 컨버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진은 그 S4HANA 컨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 가지의 큰 결과물을 획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S4HANA 컨버전을 위한 추가 노츠, 즉 SAP에서 제공하는 노츠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노츠를 한 800개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이제 웅진만의 노하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웅진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체 기술력으로는 컨버전에 관련된 매뉴얼과 또 방법론, 그 웅진만의 방법론을 저희가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내 최초 사례를 통해 웅진은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여타의 파트너사보다는 훨씬 더이 부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을 S4HANA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CCM 단계입니다. 그럼 앞단에서 봤을 때 S4HANA로 변경할 시에 크게 네 가지 사항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픈 SQL과 네이티브 SQL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네이티브 SQL은 S4HANA로 가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오픈 SQL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코드 푸시다운입니다. 이 부분은 성능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코드 푸시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제가 DB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AP 단으로 올린 이후에 AP에서 여러 가지 계산 로직을 통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즉 계산한 로직과 루프를 도는 뭐그 앞앞 쪽에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하지만 S4HANA로 가면서는 기존 AP 단에서 처리하던 부분, AP 서버에서 처리하던 부분을 DB 단으로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 푸시 다운이라는 말을 썼고, 이 DB 단에서 모든 자료를 다 계산한 이후에 최종적인 결과물만 AP 단으로 던져주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필수사항은 아닌데, 만약 성능 향상을 어떤 조회 프로그램이라든지 테이블을 여러 개를 조회한다라고 했을 때이 코드 푸시다운으로 실행을 하면 훨씬 더 기존에 뭐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렸던 레포트들이 훨씬 더 빨라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아바포에스 포화랍니다. 그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를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바피라든지 뭐 펑션 부분이 사라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추가된 펑션과 바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퓨리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은행 어카운트, 은행 관리, 은행 계좌 관리는 그 TR 부분에서 관리하던 부분은 SAP 기존 그 클라이언트 버전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퓨리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퓨리 자체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은 제가 퓨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도 비용 관련된 그 부분, 회사 전표 처리하는 부분은 POR로 구현해서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 고객 니즈는 무엇일까? 그럼 고객분들 입장에서 저희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고객분들은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컨버전 시 안정적인 지원은 가능할까? 그리고 성능 검증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기존 ECC에 적용된 12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답이 저희는 웅진 S4HANA 프로젝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웅진의 기술과 그리고 밸류어 셔러 서비스와 같이 통합됐을 때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이 100% 축적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웅진 같은 경우 이런 고객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사들이라든지, 아 우리는 오랜 경험에 운영 유지 보수를 자체적으로 수행을 했고 나름 역량이 있다 라고 하는 고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큰 버전 작업 없이 컨설팅사의 조언이 좀 필요하다. 우리 컨설팅사의 조언을 통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큰 버전 작업을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희 웅진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일 발표는 다 마쳤고요. 예,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개를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께서는, 이 청취자분들은 이걸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그럼 웅진을 하나로 컨버전을 왜 했을까? 첫 번째, 제가 네 가지의 큰 꼭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플입니다. 기존 ECC 대비 야 어떻게 하면 더 보다 간편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시스템을, 그리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기존 시스템들이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플, 즉 간편함과 속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스마트한 판단을 좀 하고 싶다, 시스템을 통해서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 심플, 스피드, 스마트를 통해 그럼 기업의 경쟁력, 즉 스트렝스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답은, 아 그럼 S4HANA 컨버전을 작업을 해야 됐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4HANA 컨버전을 통해 저희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고, 그리고 만약 고객분들 중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심에 저희 웅진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은, 그 S4HANA로 그런 컨버전 이후에 웅진은 어떤 효과를 거뒀습니까? 아까 제가 오픈 영상에도 잠깐 그 저희 본부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가지의 큰 변화 또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됐고, 두 번째로 요즘 뭐 클라우드 솔루션이 많이 있는데, 즉 S4HANA 디지털 코어를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POR를 통한 모바일에서의 적극적인 가시성, 그리고 사용자 편리성, 그리고 업무 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좀 심플화된 그런 프로세스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이브리스라는 그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영업 전 영역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자는 다 끝났고요. Q&A를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Q&A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승훈님의 질문 제가 현재 전환 중인 고객 프로젝트는 1610 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현재 해외 법인 48개 법인을 1511 버전이 아닌 최신의 1610 버전으로 지금 컨버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법인은 오픈했고요. 48개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수차적으로 좀 오픈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규승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어셔런스 서포트 서비스를 받으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구축 시 비용 상승 요소가 되지 않는지. 일단 비용 대비 비용이 들기입니다. 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또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밸류 어셔런스 서비스를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상균님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일어난 장애나 어려움,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 뭐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장표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SAP에서 이제 심플리피케이션 나오는 그런 노츠 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장애가 많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그 이제 SAP에서 제공하는 그거 노출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문제점들이 뭐 나열하자면 꽤 많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 노하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800개 노츠가 있었다고 추가적으로 발굴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 노하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윤상우님, 예, 질문 한번더 받겠습니다. 아카이빙 된 데이터들도 마이그레이션, 예,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예. 김동수님의 질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CBO 개발 방법 외에 어떤 특별한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사전 준비 단계, CCM 단계를 거치면 추가적으로 얘는 뭘뭘 해야 되는지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변경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드 푸시 단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이제 개발자 쪽하고 얘기를 해서 코드 푸시 단위를 적용해야 될 리스트를 좀 리스트업한 다음에 그건 적용을 했습니다. 이종찬님의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컨버전 이후에 계속 CBO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건지, 아닙니다.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S/4HANA에 맞게 변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뭐 S/4HANA 프로젝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신규적으로 개발해야 될게 있으면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요구가 있으면.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S/4HANA 때문에 더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승우님 답변을 잠깐 드리면, 일단 후속 작업 진행하면서 사전에 미리 했었어야 하는 사항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그 레디니스 체크를 두번 합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SUEM 단계 전에 한번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걸러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속 작업을 할때 가장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FI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건 뭐 피할 수가 없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 질문하셨는데, 이승우님, 기존 보유한 하드웨어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도입 전 파악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요? 일단 하드웨어 부분은 DB 자체는 다 바꾸셔야 됩니다. 즉 하나가 돌아가려면, S/4HANA가 돌아가려면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이종찬님, 뭐 기존 ECC 버전의 스탠다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생산 실적이나 원가 추정, 실제 원가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는 따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소동빈님이 있는데, 타 시스템과 연계된 RFC에 대해서 다른 CBO 변환과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고려사항이 딱 하나입니다. RFC가 변경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유니코드 컨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RFC 관련된 그 자제 코드, 자제 마스터 관련된 필드는 다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만약 기존 요구 체계가 18자리였는데, 뭐, 컨버전 하면서 40자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드 자체를 CBO 프로그램, RFC 부분은 다좀 터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동빈님 질문 또 받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단순히 빨라지는 거 외에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 장점은 빨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SAP 퓨리 앱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통 세 단계의 단계를 거칩니다. 뭐 이걸 처리하고 저걸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POR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보드룸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눈에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컨버전 하기 전에 12호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호 정리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12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은 지금 안 쓰고 있다라고 하면 컨버전 작업 시에는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국지님이 다운타임은 전혀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저희가 컨버전 작업을 하면 다운타임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웅진 같은 경우는 그 실제적으로 예측했던 거는 한 이틀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3일 정도를 그 다운타임으로 설정해 놓고 했었는데 실제 운영 서버로 이제 이관하는 실제 작업을 했을 때 하루 반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은 그만 받겠고, 그,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oday,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서면으로 Q&A 부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발표 자료 또 오늘 발표한 영상 함께 조시데이트 랜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2회로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도시데이트인데 이번에 10월 달에 황금 연휴죠. 그때 상당히 기간이 길어가지고 바로 진행을 못하고 한 회 쉬고 10월 25일에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